1억을 할인해드리고 있어요. 아, 1억 할인. 1억이면은 뭐 투자할 수 있는 오래된 빌라 하나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딱이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딱 맞는 집만 찾아드리는 딱이 집의 여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부천의 딸, 부천이 낳은 자랑, 부천이 낳은 인재, 여친이의 고향 부천, 그 부천 중에서도 부천의 중심지 랜드마크 우뚝 솟은 최고의 아파트 현장을 소개시켜 드리러 제가 눈썹을 휘날리며 뛰어나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냐 그러면요, 부천역 도보 5분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뭐 주변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각종 편의시설과 인프라가 쫙 깔려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직접 거주하시는 실거주 목적도 좋지만 역 가깝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도 최고인 자리입니다. 맞습니다. 분양가 중요하죠. 여기가 아파트 등기랑 주거용 오피스텔 등기 두 가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파트 등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에서 1억을 할인해서 4억 중반에서 후반 넘어갈랑 말랑하는 분양가를 가지고 있고, 오피스텔 등기는 그거보다 훨씬 저렴한 분양가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본 영상 보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별도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문의는 어디로 주시냐?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네, 여기로 문의 주시면 되고, 총 몇 세대 몇 층 건물이죠? 여기가 두개동이고요. 네. 16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160세대가 조금 넘는 두개동 건물, 실내는 얼마나 좋을지 지금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딱이 집 전실로 올라왔습니다. 전실 느낌 어떤가요? 전실 일단 아파트다 보니까 넓습니다. 네, 전실 넓고요. 뒤로 살짝 보였는데 분위기도 진짜 좋아요. 전실 먼저 살펴보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가소등 버튼은 위치하고 있어요. 오른쪽에. 그리고 뜨임 시공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아래쪽에 보관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길게 신발장이 되어 있고, 여기는 전신 거울. 이거 뭐죠? 허리 시공. 네, 여기 딱 절개해가지고 제가 여기 핸드폰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네. 이렇게 자주 쓰는 물건들을 올려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단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밟고 올라가셔야 되고 걸리면 넘어집니다. 조심하세요. 네. 네, 삼연동 투명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자, 안에가 너무 예뻐서 일부러 투명 처리해 주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이라고. 제 생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까?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으로 화장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이고요. 그렇죠. 자, 화장실 사이즈 폭도 넓고 길이도 넓습니다. 안쪽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 오, 특이하게 여기는 블랙 수전은 많이 봤거든요. 화이트네요. 네, 화이트 수전 누로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 수전 되어 있고, 샤워 칸막이는 아쉽게도 없어요. 네. 원하시는 분들 별도로 설치하시면 되겠고, 젠다이 선반, 그 다음에 세면대, 좌변기까지 똑 떨어지게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 색깔이 특이해요. 약간 검은색은 아닌데 고급스럽게 그린색? 네, 그린이랑 섞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문색도 고급스럽게 해서 인테리어 잘 돼 있다는 거 확인하셨고. 네. 들어오자마자 주방이에요. 아, 주방 진짜 시원합니다. 네, 주방이고 뭐 이렇게 탁 트인 뷰 볼 수 있을 거고, 방 먼저 보고 보도록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작은 방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세 번째 작은 방. 네. 3.091 작지 않네요. 작지 않습니다. 2.381 괜찮은데요, 사이즈? 네, 이렇게 긴 방이죠? 제가 네, 말씀드리지만 항상 정사각형보다는 약간 직사각형이 가구를 넣기에 더 유용해요. 그래서 침대 넣고 이 자리 그대로 책상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앞쪽으로 시스템 앵커까지 짤 수 있어서 자녀방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요새는 그냥 딱 잠만 자는 방으로 쓰시고 안방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개인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작은 방 지나서 옆으로 가면은, 옆으로 가면 또 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창이 다 네, 너무 한쪽으로 뚫려 있다 보니까 밝네요, 확실히. 그렇죠. 2.392. 그다음에 여기는 3.096.
3.096. 네, 아까 방이랑 방 사이즈는 비슷해요. 두 방담 네. 어디가 더 크다 적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여기도 뭐 자녀 방으로 쓰시거나 서재 공간 아니면 별도의 작업실 뭐 기타 등등 필요에 의해서 쓰시기에 좁은 방 아니라는 거 체크해 드렸습니다. 네. 옆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안방. 안방 앞에 이렇게 공간이 있네요. 여기다가 예쁘게 수납장 같은 거 짜가지고 그 향기 좋은 거 뭐예요? 집에 놓는 거. 방향제? 네, 방향제 같은 거 예쁘게 대피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 사진 초상화 하나. 아, 초상화 하나 걸으시고. 네. 자, 안방 보겠습니다. 어? 2.948. 2.948. 네. 3.297. 와, 넓어요. 넓습니다. 이게 정말로 안에 가구 DP를 어떻게 해놓냐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대부분 안방은 막 침대 넣어놓고 해서 오, 침대가 이렇게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아? 막 이런 정도로 체크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는 저는 딱 안방 들어와서 그렇게 넓지는 않네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길이를 재보니까 넓은 방이고요. 그러니까요. 킹 사이즈, 퀸 사이즈 침대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고 붙박이장 아니면 일반 장까지 설치하셔도 좁지 않은 사이즈의 안방입니다. 그리고 안방 보면은 이쪽에 부부 욕실 있어요. 다 이게 저기 뭐지? 본 방은 베이지색 문을 썼는데 포인트 컬러로 이제 화장실만 요 녹색 나는 그런 타입으로 딱 네, 구분해 놓은 것 했네요.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세면대, 여기 좌변기, 그리고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 시설까지. 뒤로 보이시죠? 주방창. 아니, 주방 아니죠? 화장실창. 네, 욕실창. 욕실창. 네. 이거 어마어마해요. 이거 있으면은 화장실 진짜 뽀송뽀송하게 쓸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습하잖아요, 여름에. 맞아요. 습기 안 차고 요거 하나로도 문 열어놓고 통풍에 용이하기 때문에 요거 입고 없고 진짜 장단점으로 나뉠 수 있는데 장점 중에 장점. 장점 중에 네. 장점.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근데 저는 요새 요게 트렌드인가요? 저는 변기가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세면대가 여기 있어서 뭔가 제가 볼 때 변기를 오른쪽에 놓으면 문이 안 닫혀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네. 그래서 뭔가 어색하다 했더니 자리가 좀 바뀌어 있는 느낌인데 그러네요. 쓰시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봤을 때도 좌변기가 보이는 것보다는 세면대가 보이는 게 예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샤워하면서 자유까지 할 수 있다. 그런 거는 네. 자, 남자분들은 네. 정말 이상해요. 샤워하면서 자,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주방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방 진짜 넓어요. 주방 와, 진짜 주방. 넓습니다. 진짜 넓어요. 냉장고 자리 일단 보이시죠? 네. 네, 양문형 냉장고가 두 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한 사이즈고요. 요새는 양문형 냉장고보다도 그 3단 냉장고, 비스포크 냉장고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오브제라든지 뭐 브랜드에 따라서 예쁘게 냉장고도 인테리어다. 아시죠? 인테리어. 그렇죠. 색깔도 막 바뀌고 하잖아요. 맞아요. 집안 분위기에 맞게끔 냉장고 하시면 되겠고요. 옆에 밥솥 놓는데, 전자레인지 놓는데 위에 수납장, 아래 수납장. 옆에 공간 조금 남아요. 여기다가 무엇도 하면 돼요. 이렇게 연달아갖고 붙박이장을 짜가지고 깔끔하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보이는 선반으로 해갖고 수납할 겸 DP할 겸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주방 공간 넓고요. 주방에 가스시설 되어 있습니다. 가스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로 교체 사용하면 되고요. 여기 가스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집할 때 그때 굳이 가스를 쓰시겠다, 이게 인덕션이라서 싫다 하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교체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싱크볼 깊고 넓습니다. 와, 마이크 싱크볼. 이거 마이크 모양. 네. 그래서 이쪽에 되어 있고요. 식탁 따로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여기가 단차를 두고 식탁으로 딱 쓰시게끔 해놨는데 제가 만약에 이 집의 주인이 된다라면은 저는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뺄 거예요. 아, 빼시고? 네, 제가 원하는 식탁으로 놓을 거고요. 아~ 식탁 위치도 제 마음대로 세팅하고 싶어서 저는 이거 현장에 얘기해서 이거 떼달라고 할 거고 만약에 이거 안 떼준다고 하면은 뭐 제 돈 주고 해야죠. 떼주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쓰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근데 요거는 제 개인 취향이니까 저는 여기다가 식탁 자리를 예쁘게 세팅할 거라는 거 그렇게 하셔도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딱 이 집이죠? 자, 거실입니다. 거실 주방이랑 대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들어오면서부터 개방감 보셨죠? 그냥 뻥! 뒤에 뚫려 있고요. 뒤에 베란다 보이시죠? 네. 확장을 안 하고 여기 베란다 공간을 남겨뒀어요. 예전에는 확장이 엄청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모든 집을 다 확장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공간을 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뭐 빨래도 넣을 수 있고 여기 지금 티테이블 만들어놨어요. 뭐 차 마실 시간 사실 없겠지만 이렇게 분위기 있게 공간 쓸 수 있고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아이들 거실에서 어지르지 물고 나가 놀아 라고 해서 여기다가 마루 깔아가지고 놀이 공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없으면은 없어서 못 썼지 있으면은 쓸 수 있는 용도가 너무 많은 베란다 공간. 맞습니다. 네. 요즘에는 또 찾는 손님들이 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래서 요 공간 있다는 거 장점 중에 장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뒤에 한번 먼저 볼까요? 네. 자. 오, 확실히 뷰가 너무 좋습니다. 네, 이쪽으로 이제 세탁 시설 설치하시면 되겠어요. 워시타워라 설치하시면 되고 요거 다 돼 있네요. 요거 아. 이거 뭔가요? 이거 그 발수 코팅인데 그 레벨이 굉장히 높은 탄성 코트. 이게 뭐에 좋다고 그랬어요? 이게 곰팡이가 안 생기게 결로를 막아준다. 결로를 막지는 못합니다. 결로가 생길 수도는 있어요. 물이 아, 흐를 수도는 있죠. 당연히 온도차 때문에 네. 환기를 잘 해 주셔야 되고 혹시나 결로 때문에 여기 이슬이 맺힌다 하더라도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한다. 어, 맞아요. 비싼 돈 주고 건축주가 다 해놓은 거다.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거실 볼게요. 만져봤는데 네. 느낌이 좋아요. 네네, 이거 중급? 중급? 중상급? 알겠습니다. 네. 자, 거실 볼게요. 4.277 나옵니다. 대형 평수 거실 사이즈예요. 30평 중반에서 후반대의 거실 사이즈 나오기 때문에 정말 넓게 거실을 쓸 수 있다는 거 하나 둘 셋 지금 5인용, 6인용 소파가 들어가도 공간이 남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굉장히 넓습니다. 이 집의 전체적인 바닥은 강마루 시공되어 있습니다. 화이트톤, 베이지톤의 가장 무난하고 넓어 보이는 강마루, 최고급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천장은 메리평 LED 조명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에 먼지 쌓일 일 없고요.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면 간접등으로 포인트 줬어요. 맞아요. 불 꺼놓으시고 저녁에는 간접등만 켜시면 분위기 있는 저녁을 즐기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뭐 다 있잖아요. 이건 말씀 안 드려도 되죠. 띵동 하면은 화면 뜨고 열어주고 아, 비디오폰. 네, 할 수 있는 거 들어가 있고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입니다. 아까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있었나요? 안방에는 네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은 거실에만 있는 네. 걸로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집 소개는 다 끝났고요. 어떠십니까? 전 아파트라서 그런지 평수도 그렇고 몸에 와닿는 느낌이 너무 좋고 여기 또 역까지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부천은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우뚝 솟은 곳이고요. 뭐 집 보시고 집 디자인이나 집 구조나 뭐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드셨다라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 집은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엄청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양가에서 무려 얼마입니까? 무려 분양가에서 1억을 할인해 드리고 있어요. 아, 1억 할인? 1억이면은 뭐 투자할 수 있는 오래된 빌라 하나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집 한 채를 그냥 집 하나 사는데 집 한 채 금액을 빼드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가 공개는 안 됩니다. 온라인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관계로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은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너무 좋으니까요. 꼭 한번 나오셔서 구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집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